안녕하세요. 오늘은 택배가 와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기대돼요. 제가 평소에 자주 쓰던 거를 시킨 게 아니라 처음 시도해보는 것들을 시킨 거라서 장바구니는 커뮤니티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 뭐부터 보여드리지? 아, 큰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얘는 또 찌그러졌네. 땅콩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밥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정도 먹었을 때에 지방이 15g 들어있고, 트랜스 지방은 0%, 콜레스테롤 없고, 탄수화물은 8g, 식이섬유 2g, 당은 3g밖에 안 들어가네요. 단백질은 7g이 들어있으니까, 제가 그래도 트랜스 지방 안 들어있는 걸로 엄선해서 골랐고, 두 숟가락 정도 퍼먹었을 때 190kcal 정도? 저는 이거를 양상추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니면 오이. 그렇게 먹을 예정입니다. 네. 엄청 기대가 되는 코코넛 오일이에요.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 이것도 한 숟가락 정도에 지방이 14g, 포화 지방으로 13g이 들어가 있고, 나트륨 없고, 거의 지방 덩어리네요, 얘는. 탄수화물 없어요, 아예. 어떻게 먹는 거냐면, 냄새 맡아보고 싶다. 뭐 쉐이크나 아니면은 스무디나 샐러드 드레싱에다가 첨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버터나 올리브 오일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당장 먹어보고 싶네요. 코코넛 오일이 이렇게 노라면 안 되고 하얀색이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것 중에 골랐고, 너무 기대돼요. 먹고 싶은데 지금 단식 시간이라서 맛을 볼 수는 없네요. 바다 코코넛 그 향이 나요, 진짜. 너무 기대된다. 이거는 저는 내일부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샀어. 그리고 MCT 오일. 저도 한번 방탄 커피 마셔보고 싶어가지고 샀고, 꼭 방탄 커피에 먹지 않더라도 먹는 음식에 첨가해서 먹으면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산 거고요. 한 테이블 스푼에 한 번에서 세 번까지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서서히 늘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테이블 스푼에 지방이 14g, 탄수화물이 없고, MCT 오일이 미디엄 체인인데 그중에서도 C8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섞여 있는 것보다도 C8만 모아져 있는 제품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95%에서 99%가 C8으로 되어 있는 한 테이블 스푼의 칼로리는 130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오일이라서 이거 다 꺼내놓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로마 오일 할인 기간이라서 아로마 오일을 대거 샀어요. 이렇게 샀고요. 하나씩 뜯어서 향도 맡아보고 진짜 너무 기다렸어요. 제가 얘네들을 얘는 유칼립투스네요. 퓨어 에센셜 오일 올가닉이고 아로마 테라피용으로 샀어요. 변비라든지 소화 불량이라든지 뭐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아니면은 피로 회복이나 스트레스 완화 어깨 담 걸렸을 때좀 이렇게 발라주려고 하고 뭐 아랫배에도 바르고 발향도 하고 그러려고 샀습니다. 포장이 엄청 이거 깨질까 봐서 포장 엄청 꼼꼼히 한게 안에 또 휴지로 너무 좋아, 향. 유칼립투스 향. 저 허브 향잘 모르거든요. 페퍼민트랑 라벤더 말고는 잘 모르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싸져 있어요. 실이. 아우라 카시아 제품. 유칼립투스 향이,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 향이 기억이 잘안 나요. 아, 너무 좋다. 싫어하는 향. 발향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약국에 파는 홀스 중에서 제가 되게 싫어하는 향이 있거든요. 그 홀스 향. 유칼립투스가 엄청 향이 좋다고 해서 샀고, 실제로 발향했을 때는 좀 제가 지금 맡은 것보다 다른 향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패촐리? 패촐리라고 하는데, 제가 다 검색해보고 효능 같은 거 보고 했거든요. 이거 장바구니 담는데 한 며칠 걸렸던 것 같아요. 다 검색해보고 해가지고. 아, 이거는 딱그 향이다. 정확하게 우황청심한 향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떤 용도로 쓰려고 했는지는 편집하면서 자막에 달아드릴게요. 패촐리. 얘는 로즈마리. 왜 포장 형태가 다 다르죠? 다 다른 분이 싸셨나 봐요. 지금 세 개 다 달라. 로즈마리. 엄청 신기해요. 이게 여기에 또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불로 그을려서 싸나? 이거 어떻게 붙지? 항상 이 택배 뜯는 시간은 되게 설레이는 것 같아. 기분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뭔가 포장을 꼼꼼히 해줬을 때 그 왠지 되게 배려받은 느낌 있죠? 뭔가 나를 위해 이렇게나 꼼꼼하게, 이렇게나 두껍게 휴지로 싸서. 이거는 로즈마리. 액티베이팅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뭔가 기분도 올려주고, 제 기억에는 로즈마리가 어깨 결리는데 이렇게 발라주면은 통증도 좀 감소할 수 있고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네, 우리가 아는 그 로즈마리 향이네요. 다 조금씩 다르다. 신기하다. 아, 너무 기대돼. 스위트 오렌지. 이거는 변비에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울한 기분을 좀 끌어올려주는 데 좋다 그래서 자기 전에 이렇게 살짝 뿌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배에도 발라도 괜찮을 것 같고, 아랫배에. 얘는 치어링이라고 써있어요. 뭔가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주는. 우리가 아는 그 오렌지. 오렌지 사탕 맛. 그 향. 그 다음에는 레몬. 아, 레몬도 샀네요, 제가. 얘는 또 이게 싸져 있어. 이게 다 사람, 여러 명이 싸셨나 봐요. 다 뭔가 자기만의 싸는 법이 있나 봐. 와우. 저 레몬 냄새 진짜 좋아하거든요. 레몬 향. 그 다음에 얘는 탱저린. 탱저리면 귤이죠, 귤. 아, 내가 진짜 이 세 개, 레몬, 오렌지도 사고 귤도 샀네요. 다 용도가 달랐을 거예요. 제가 지금 다 외우고 있진 못하는데. 얘는 뭔가 흘렀는데? 얘는 뭔가 이렇게 흘러서 왔네요. 얘는 귤 향이 맞아요. 이거는 흘러서 왔어. 이거는 페퍼민트. 페퍼민트는 나우 걸로 샀어요. 왜냐면 아우라 거는 후기가 안 좋아서. 네, 페퍼민트. 좋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캐리어 오일 용도로 산 건데, 얘는 호호바 오일이에요. 조조바 오일이라고도 하죠. 얘를 같이 섞어서 바르거나 하면은 우리 몸에 깊숙이 침투시킬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캐리어 오일입니다. 얘는 헤어, 스킨, 스카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용도가 다양하게 써져 있고, 뭐 아몬드 오일이나 호호바 오일 중에 쓰는 건데 평이 좋아서 이걸로 샀습니다. 제가 한번 아로마 테라피 적극적으로 해보고 후기나 이런 거는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택배 개봉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코코넛 오일이나 MCT 오일도 처음 먹어보는 거거든요. 엄청 기대되고, 버터도 지금 이제 다른 사이트, 국내 사이트에서 주문해놓은 상태라서 버터도 올 거예요. 개봉 같이 할 수 있으면은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